안녕하세요. 신비하부님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술술 풀리는 멋진 밤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번 소개해드리기 전에 토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올해가 토끼해라고 해서 이게 토끼 인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토끼가 있는 사람에게 이와 이 선물해주면 좋겠죠. 16,000원, 16,000원에서 32,000원입니다. 토끼 한 상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끼 두 마리 몰고 가세요.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다양한 아이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는 은하분입니다. 화려한 색상, 화려한 모양이 특징이죠. 이 아이는 볼이 좀 넓고, 이 아이는 키가 좀 크고 그래요. 딱 봐도 이 아이가 넓적하고, 이 아이는 길다랗고 그러죠. 자, 이 1번은 입구가 11cm, 키가 11cm 되는 아이입니다. 장미꽃 꽃다발과 라일락 꽃다발이 있는 아이고요. 2번은 이런 컨셉, 이 애나본에서 나오는 아이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가져봤어요. 이 거는 11cm, 키는 11.5cm 정도 되네요. 자, 뒷모습도 이쁘죠? 애나부는 1번의 뒷모습, 2번은 이런 모습입니다. 6만원짜리예요. 1번과 2번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십시오. 3번은 가방화분입니다. 어제 여러분이 주문하셔서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막 감탄을 하면서 너무 이쁘다 너막 이랬는데 정말 이쁘죠. 자, 요 줄무늬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런 줄무늬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바구니 모양이죠.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자, 색감도 굉장히 고급지고 사이즈도 이쁘고 그래요. 저는 여기에다가 마치 그 들꽃을 심어놓은 것 같은 오로라 같은 아이 심어놔도 좋고, 이 아이가 작은 아이잖아요. 만 원짜리 작은 가방이니까 아메치스 같은 아이 이렇게 볼록볼록 몇개 또는 방울복랑 같은 아이 심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입구는 7cm, 이쪽은 6cm 됩니다. 키는 11cm예요. 아래가 더 넓어요. 그래서 한 12cm가 되는 아이인데요. 3번입니다. 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줄무늬를 원하시면 줄무늬 달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바구니 모양을 원하시면 바구니 모양을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요두 아이는 구분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너무 많아서 제가 구분을 못해서 랜덤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되니까 요두 아이로 합축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이로 드리겠습니다. 두개 사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달라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만졌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이뻐요. 사각화분입니다. 보라색, 아주 이쁜 보라색이 있고요. 이쁜 파란색이 있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이뻐요. 입꼬는 8cm, 키는 10cm, 10.5cm 됩니다. 낙구분홍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흙 색깔을 보면은 다른 분하고 다르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낙구분 염료와 낙구분 흙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입니다. 예, 검은색 젤을 안 입힌 그것만 빼고는 99% 낙구분이에요. 이 아이 2만 원, 이 아이 2만 원에서 4만 원인데 제가 3만 원에 드릴게요. 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3만 원에 드리면 딱한 분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사각형. 롱분이죠. 1번입니다. 제가 이 바탕에 검정색만 판매를 하다가 이번엔 사방사방한 분홍색을 가져왔어요. 이 노란색과 빨간색 리본을 굴러다 보니까 분홍색으로 가꾸게 되었네요. 이거는 10cm, 키는 10cm입니다.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진 열매, 요게 도토리 나무인가요? 상록수 나무인가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많이 봤던 아이죠. 예, 크리스마스 시즌분으로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항상 인기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하고 똑같은 나무라고 예, 크리스마스 캐롤로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1년 내내 인기가 있는 곡이라고
조지 마이클의 정신을 뺏겼던 이야기도 하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분홍색 바탕에 빨간색과 노란색 리본으로 가져왔습니다. 완전 깔맞춤이에요. 구슬도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가져왔죠. 2만원짜리입니다. 두 개에서 4만원이에요. 5번입니다. 4번은 다인 공방입니다. 여기 다인이라고 써 있어요. 개 산딸기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이인데, 커다랗게 중앙에 딱 자리를 잡았고요. 이쪽은 보라색 장미, 이쪽은 노란색 꽃입니다. 요런 꽃도 정말 많이 봤는데 이름을 모르고 있어요. 이름 모를 꽃입니다. 이 꽃은 7cm, 키는 10cm인데 요 아이가 전주가 안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기울기 보면은. 그래서 몸은 한 11cm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이 코가 6cm, 이 아이도 6cm, 키는 8cm 되는 아이입니다. 6cm, 8cm 아이는 15,000원이고 이 아이는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에 48,000원 택배비 무료로 드립니다. 6번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은 플리즈해 주세요. 요런 아이는 세트를 여러 개 구성 못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7번에는 이렇게 두 아이가 있어요. 민트색에 주황색 꽃이 있고요. 보라색에 보라색 꽃이 있는데 샤방샤방 이쁘죠? 이 꽃은 10cm, 10.5cm, 10cm 되고요. 키는 9.5cm가 됩니다. 여기는 원화분인데 이렇게 입구가 넓게 나온 화분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보라색 너무 이뻐요. 깔끔하고 이쁩니다. 여기는 28,000원, 28,000원에서 56,000원인데 24,000원으로 해서 48,000원 택배비 무료로 드릴게요. 예쁜 미니분이에요. 색감 좀 봐요. 굉장히 이쁘죠? 선홍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노란색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쁘죠? 베란다에서 또는 미니번하게 기르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화려하고 이쁜 아이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8cm, 키는 8cm, 8.5cm가 됩니다. 이렇게 두 아이에서 하나에 22,000원, 두 개에서 44,000원인데 꼬리자르고 4만원에 드릴게요. 8번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더 구해드릴 수 없어요. 8번 할인에 꼬리 잘라서 4만원에 드립니다. 더 나은 공방에서 나온 아이로 준비합니다. 자, 요큰 아이는 입구가 11cm, 키가 12cm 되고요. 요 작은 큰 아이는 입구를 이렇게 몰았어요. 작은 아이는 살짝만 모았습니다. 입구가 10cm, 키가 10cm 되는 아이예요. 저이두 아이를 세트로 묶은 이유가 모양이 똑같죠. 얘는 분홍색, 그리고 얘는 보라색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새들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홍색과 보라색의 조화가 이뻐서 이렇게 세트로 묶어봅니다. 얘는 25,000원, 얘는 22,000원 해서 두개 하면 47,000원이에요. 47,000원인데 요한 세트 2,000원 할인해서 45,000원에 드릴게요. 9번입니다. 자, 10번은 인동분으로 준비했어요. 어떤 여사님께서 인동분을 갖다 달라고 하셔서 제가 하다 보니까 색상이 이쁜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꽃은 8.5cm, 키는 14cm 됩니다. 자, 보라색이 흔하지 않아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색깔이에요. 회색, 파란색, 녹색, 그리고 진파란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색상이 모두 다르고 보석이 아름답게 있는 아이 인동분 5개 5만원인데요. 한 세트밖에 안 돼요. 다른 세트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10번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도 이렇게 꽃다발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 꽃은 10cm, 키는 13cm 되는 아이인데요. 2만원짜리입니다. 하나, 두 개, 세개 해서 6만원이에요. 11번. 꽃화분 좋아하시는 분은 요 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요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제가 한 세트 더 준비했어요. 이 꽃은 8cm, 키는 10cm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마치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21,000원, 21,000원 해서 42,000원인데 4만원에 드립니다. 오늘도 4만원에 12번 준비했어요. 한 세트 있습니다. 한번 꽃향기입니다. 이렇게 과일이 있는 나무예요. 사과나무일까요? 연두나무일까요? 이런 모습의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는 입구가 8cm, 키가 9cm 됩니다. 이건 25,000원이네요. 14번은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이런 우아한 모습이고, 뭔가 약간 항아리 같은, 꽃병 같은 이런 스타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노란색 꽃이 마치 치자꽃 같아요. 치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다가 약간 오래되면 노랗게 변하죠. 그래서 그 노랗게 변한 그 전에 물을 들였던, 떡을 만들 때 물을 들였던 그런 꽃나무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치자나무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잘 큽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기를 수 있고 꽃도 많이 피는 그런 아이죠. 이 아이도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9cm, 키는 10cm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32,000원이네요. 자, 이런 모습. 이쁘죠? 32,000원에 하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오늘 처음 보여드렸고 아마 또 이런 모습은 없을 거예요. 이 아이는 25,000원, 이 아이는 32,000원이라서 두개 하면은 57,000원이 돼요. 네, 13번 이 아이하고 14번 UI 세트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이 꽃향기라는 같은 공방에서 나왔거든요. 같이 가져가시면 꼬리 자르고 5만원에 드릴게요. 13번, 14번입니다. 15번입니다. UI도 미니분이에요. 굉장히 사랑 많이 받는 아이죠. 입구는 8cm, 키는 8cm입니다. 자, 초울리의 삼총사예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삼총사인데, 16,000원짜리 3개에서 48,000원입니다. 택배비 무료로 드릴게요. 15번입니다. 1번 장미꽃 화분도 준비합니다. 입구가 10cm, 키가 12cm입니다. 이 아이가 원래 3만원짜리였거든요. 3만원짜리인데, 제가 이 아이를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5,000원이나 깎아진 거죠. 그래서 16번 UI는 2개에서 5만원에 판매하는데요. 가격이 엄청 많이 내렸죠. 3만원짜리였는데 25,000원으로 다운된 그런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6번 5만원입니다. 17번도 가방분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없더라고요. 자, 크기는 입구가 11cm고요. 옆으로 이렇게 길다랗기 때문에 이쪽은 7cm가 됩니다. 키는 11cm예요. 또이 아이는 입구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자그마한 철화 심어줘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그 누다 같은 아이들 심어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고급진 요 화분 15,000원입니다. 17번입니다. 18번, 20번, 2만원입니다. 입구는 10cm고요. 역시 가방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좁은 쪽은 8cm, 키는 14cm가 됩니다. 이 아이 롱분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이음새가 있고 아랫도리가 안정감 있게 넓어졌기 때문에 크기가 한 16cm 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2만원, 18번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고급지게 준비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가방 화분 신기하고 좋아하시잖아요. 요런데 방울복랑 금뭐그 선스타 이렇게 목대가지 있는 아이 심어주면 굉장히 이쁘고요. 18번 2만원입니다. 이번에도 홍조분이에요.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가 제가 선을 보였는데 그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19번, 20번, 21번 마치 새쌍둥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새쌍둥이인데 여자도 하나 끼어 있어요. 자, 입구가 17cm, 키는 14cm입니다. 이 아이가 이런 모습입니다.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에 키도 넓고 해서 창을 심어줘도 좋고요. 이 아이가 또 키가 높기 때문에 애완염소 그 목대에 있는 철화 이런 아이 심어줘도 좋죠. 35,000원입니다. 19번 35,000원 이런 모습이고요. 20번 35,000원 이런 모습입니다. 21번 35,000원 이런 모습이에요. 자,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면 됩니다. 22번 선물레분입니다. 지난번에 이 아이 몇 점 없어서 간신히 가져와서 판매를 했는데 막 더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로 된 아이를 두 개 가져왔습니다. 입구는 13.5cm, 키는 13cm입니다. 다시 22번 분홍색, 뭐 파란색 이렇게 두 개 하는데요. 3만원, 3만원에서 6만원 세트예요. 세트로 이렇게 두 아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아이도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코사지가 있고 뭐 이런 아이들을 똑같은 아이들을 많이 가져올 수가 없고 가져와서 판매를 하다 보면 딱 화면에 있는 아이밖에 없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레이트 건입은 23번입니다. 15,000원 아이들은 지금 다 판매가 돼서 없고요. 25,000원짜리 아이만 있어요. 입구는 15cm, 키는 12cm입니다. 자, 요런, 요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입구가 벌어지면서 넓게 그 창문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몸매도 이뻐요. 이런 모습. 다리도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고급지게 만든 그런 아이죠. 25,000원, 25,000원에서 두 아이 5만원입니다. 23번 5만원이에요. 24번은 16,000원짜리 4개인데요. 예, 장미꽃 화분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던 아이인데 어디에 숨어있다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후딱 갖고 왔어요.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는 15cm, 15.5cm 정도 되고요. 키는 11cm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없고요. 16,000원짜리 4개니까 64,000원 되죠. 24번은 딱 한 세트밖에 없습니다. 25번입니다. 롱분이에요. 하얀 백자에 빨간 꽃과 노란 꽃으로 준비를 했어요. 입구는 9.5cm, 키는 13cm입니다. 15,000원짜리 두 개에서 3만원입니다. 깔끔하고 상큼합니다. 26번도 홍조분인데요. 너무 귀엽죠. 모습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발레리나 같아요. 자, 이거는 10cm, 키는 9cm인데요. 빨간색, 보라색, 하얀색, 남색 이렇게 네 가지로 묶었어요. 12,000원짜리 네 개니까 48,000원이죠. 역시 택배비 무료로 26번 네 4종에 38,000원에 드립니다. 빨간색, 보라색, 하얀색, 남색입니다. 모두 앞에 있는 코사지가 통일감을 갖고 있어요. 17번은 토어본 조합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합 해드렸죠. 그때 어떤 여사님께서 갖다 달라고 하셔서 제가 갖고 오면서 한 세트를 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더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준비해드립니다. 저 이 아이는 창분이에요. 입구가 17cm 됩니다. 그리고 키는 10cm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넓다란 모습이어서 창을 심어주면 좋은데 가격이 14,000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창분으로 아주 저렴하고 좋은 아이고요. 이 아이도 역시 14,000원인데 입구는 13cm, 키는 11cm예요. 저 여기다가 당인 심어놨었는데 정말 이뻤거든요. 이게 이 색이 녹색이기 때문에 빨갛게 물드는 아이 심어주면 정말 이뻐요. 창분 두 개에다가 당인 같은 아이 심어주는 아이 하나, 그리고 롱분도 하나 있습니다. 입구는 10cm, 키는 16cm인데요. 입구가 10cm지만 전주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인 크기는 한 10cm, 14cm 됩니다. 염자 같은 아이 심어주면 되죠. 이렇게 4개 해서 6만원이에요. 세트 구성을 하면서 4개만 달랑 드리면서 6만원 다 받으면 의미 없다 해서 5천원짜리 하나 더 드렸죠. 여기에 베이비 핀 거 심으시면 너무 이쁠 거예요. 입구는 7cm, 키는 10cm, 5천원짜리 하나 더 해서 65,000원인데 6만원에 드립니다. 27번입니다. 공방 창분이에요. 요 아이가 지금은 없어요. 네, 지난번에 갖고 왔을 때 어떤 여사님께서 사시겠다고 찜해 놓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판매하려고 그래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입구는 18cm예요. 18cm, 키는 15cm입니다. 이 키가 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이랑 가격 똑같은데 키가 더 크죠. 그리고 몸매도 뭔가 멋있어요. 그래서 창을 심어놓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아이 2만원짜리입니다. 두 개에서 4만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낮게 판매를 하는데요. 한 분이 두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입구가 17cm, 키가 14cm 되는데 2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낮게 판매할게요. 이 아이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갖고 싶으신 분은 많이 신청하셔도 돼요. 30번은 모래분이에요. 오늘도 이 아이 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빨간색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빨간색은 없고 이렇게 딱세 개만 있습니다. 저한테는 파란색도 없고 녹색도 없어요. 이제 더 다음 가마가 열릴 때까지는 가져올 수 없는 아이예요. 입구는 10cm, 키는 9cm인데요. 12,000원짜리 3개에서 36,000원이죠. 마지막 아이 3만 원에 드릴게요. 왕창 세일하고 다음 가마 열릴 때까지 이제 기다려 주셔야 돼요. 다육이가 너무 이뻐서 왕창왕창 사게 되는 계절이죠. 그래서 화분이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렴하게 나오는 선형분을 주말에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소개를 좀 시스템을 바꿔봤어요. 번호를 매기니까 제가 너무 주문받을 때 헷갈려서 그냥 이름으로 할게요. 창분입니다. 7,000원짜리예요. 녹색과 흰색이 있습니다. 입구는 13cm, 요렇게 오므라든 아이가 있고요. 버러진 아이가 있어요. 버러진 아이는 13.5cm, 0.5mm 정도 차이 나요. 키는 11cm입니다. 버러진 아이 주세요, 오므라진 아이 주세요. 주문이 불가능해요. 그냥 개수 맞추는데, 되도록 버러진 아이를 많이 드리고, 부족하면 요런 아이도 드릴 거예요. 자, 흰색과, 창분 7,000원짜리, 녹색 몇 개, 흰색 몇 개,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을 얼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와이는 만 원짜리입니다. 입구가 16.5cm, 16cm예요. 그러니까 16cm짜리는 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는 12cm입니다. 역시 녹색 창분 만 원짜리, 흰색 창분 만 원짜리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돼요. 14,000원짜리입니다. 14,000원짜리 녹색과 흰색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다리 모양이 바뀐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아이 이름을 달라고 주문하시면 좀 어렵고요. 이 아이를 한 4개, 5개 하신다 하면은 그중에 하나이 이렇게 넣어드릴 것 같아요. 역시 오므라진 아이, 버러진 아이 또 이것도 맞춰드릴 수 없고 되도록이면 버러진 아이로 드립니다. 자, 14,000원짜리는 입구가 18cm예요. 자, 이 아이도 18cm, 키는 13cm입니다. 자, 14,000원짜리 창분 몇 개, 흰색 몇 개, 녹색 몇 개, 흰색 몇 개, 이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고 금액 저렴하죠? 농분입니다. 농분 8,000원짜리예요. 작은 아이가 8,000원입니다. 입구는 11cm 되고요. 키는 15cm예요. 흰색과 녹색이 있어요. 녹색 농분 8,000원짜리, 흰색 농분 8,000원짜리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고요. 역시 입구가 요런 아이 있습니다. 이거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입구가 벌어진 아이로 들리도록 할게요. 자, 농분 8,000원입니다. 농분 큰아이 12,000원짜리예요. 입구는 13.5cm, 13cm 됩니다. 키는 18cm예요. 자, 12,000원짜리 롱분 녹색, 흰색 이렇게 주문하시면 돼요. 흰색은 이런 무늬가 있습니다. 12,000원짜리 롱분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